여보, 우리 여기서 할 거야? 아니, 여기서. 근데 거기까지 물 들어올 것 같은데? 저기 바위 위에다 할까? 둘이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. 여기다 하면? 아니야, 너무 높아. 너무 이상해? 어. 물 고점이 저녁 11시 반이야. 물 고점이 11시 반인데 지금 분명히 지금 7시도 안 됐단 말이야. 그러면 응. 여기? 아니야. 일단 우리가 앉을 곳을 만들어. 왜냐면 주전자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평평해야 돼. 그렇겠다. 아, 그놈 평평. 전에 불은 뭐 끝내지 뭐 물 들어갈까? 물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. 벌써? 대답했어? 뭐라고? 물이 들어오면 불이 막 타고 있는 화로를 들고 올라갈 거냐고. 아니 그냥 끝낼 거야 거기서 불. 그게 그럼 무슨 의미야? 그럼 차라리 위에서 시작해. 지금 물 여기까지 들어왔어. 저 조금만 생각해 볼게. 불 붙이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하는 거 하고 끝나고 그런 거 아니야. 이거 그리고 물 엄청 오래 많이 가져와서 물 끓이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야. 그냥 위에서 시작해. 위에서? 어, 지금 거기 딱 서 있는데. 저는 물이 거의 끝까지 차오를 거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자갈밭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, 처음에. 근데 당연히 뭐 위로 옮겨라. 그러면 문제가 아예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그 지역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살짝 원망스러웠지만 살짝 원망스러웠지만 그건 그냥 사실 냄비가 들어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.